공능력 2번 철구. 와일드 백패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북에 있는 사산을 연계해서 산행을 했습니다. 공릉역에서 출발해서 불암산 수락산, 또 사패산 도봉산 해서 우이동 우이전철역 쪽에서 마무리했고요. 총 한 30.6km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강북에 있는 이 산을 얘기할 때 강북 오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강북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족보 같은 거죠. 사실 강남에 있는 오산, 강남 오산, 또 강북에 있는 오산, 그리고 16산 정도는 뭐 족보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강남은 이제 광교산, 백운산, 바라산, 우담산, 청계산에서 약 한 23km 정도 종주의 이제 입문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광천 정도 할 수 있으면 두대간 낙동이나 호남정맥은 충분히 뭐 낙우안하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여기고 있고요. 강북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42km 정도 되고, 그리고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북오산을 이제 당일에 끝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열외로 치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15시간에서 18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당일에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공릉역에서 밤 12시쯤에 출발을 해서 불암수락산 넘어서 이제 회령 쪽에 가서 아침을 드시고, 사패산 도봉산 넘어서 우이동에 와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북한산을 들어서 불광역 쪽에 가서 저녁을 드시는 이런 코스가 일반적인 코스고요. 이 강북오산까지는 이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외에 이제 16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큰 인내와 또 체력이 좀 요구가 되죠. 강남 16산은 한번 했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다는 이제 보장이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이나 체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요. 강북오산도 뭐 컨디션 난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너무 덥거나 이럴 경우에는 완주 못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강북오산도. 예, 거리는 이제 42km 뭐 정도 되지만 사실은 산이 이제 거의 다 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한번 했다고 해서 도전할 때마다 성공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이날 이제 고도표를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불암산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락산 옆에 도정봉 살짝 업다운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회룡역 쪽에 넘어서 사패산 도봉산. 이 강북오산을 이제 하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밤 12시 출발.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당일에 끝낼 수 있는 불수사도를 하던가 아니면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하던가 이제 끊어서 많이들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고요. 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산행을 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언자락병원으로 갑니다. 언자락병원을 지나고요. 모두 바울듯 합니다. 불암산 백세문 앞입니다. 백세문 들어갑니다. 안내도 걷기 좋은 산책길 등록입니다. 3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숲길 양쪽으로 중앙이 보이고요. 능선길 아주 좋습니다.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주고요. 불암산 정상 쪽으로 계속 북쪽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멋진 정자 하나 나오고요. 불암산성 도착했습니다. 5.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공릉동에서 와서 우측은 불암산이고요. 좌측은 상계였죠. 그래서 정상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 왔습니다. 불암산 정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 대한민국 만세. 아니. 자, 불암산 정상 일산 도착. 아, 어마어마한 순간. 기발이? 아, 아무리 봐도 지휘가 아닌데? 그치. 이빨, 이빨 있어요. 이빨. 어느 게? 저기요. 이거 두 개. 앞니. 앞니 두 개. 이게 지바이야? 그리고 이거는 시선. 엉덩이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저게 무슨 이빨이야? 이빨, 시선이 이빨. 여기 있어야 돼요. 어, 지바이가 저래. 자, 에이, 저 지바이 뛰어. 지바이 같지 않아. 앞에 보이는 바람지공원이고. 네. 아, 안녕하세요. 경릉고개 와서 수락산 올라갑니다. 수락산 정상 3.6km. 여기는 불암산을 지나고 경릉고개 지나고 수락산 올라가는 중이고요. 네, 오른쪽은 부대학교고 수락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굉장히 봄날씨. 아, 어제 비가 와서 깨끗한 출발합니다. 도설봉하래. 반갑습니다. 도설봉이고요. 여기는 치마바위고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락산 정상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요. 아, 수락산 정상. 자, 수락산 정상. 현재 시가 12시 5분. 수락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기차바위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수락산의 명물 기차바위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바위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힘 빠지지 않도록. 얼추 보고 가야겠는데. 자, 멀리 보이는 도정봉. 점심을 먹고. 수락산 기차바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 내려왔어요. 마지막까지. 그 자세 유지하세요. 마지막까지. 예, 네, 계속. 쭉 내려. 주봉에서 도정봉 850m. 네, 올라가겠습니다. 수락산. 도정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능선도 상당히 예쁩니다. 양쪽으로 이거 도시가 보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보이죠. 가면 이쪽은 내려가서 반대편에 보이는 학교장 도동구 강현지. 아하, 이거 다 또 부르네. 해룡역 쪽으로 내려왔어요. 아, 여기서 가로 질러서 사패산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굴다리를 통과합니다. 해룡역 2번 출구 앞으로 지나서 갑니다.
포함사 입구고요. 네. 서패산 둘머리입니다. 네. 포함사 벌써 계곡에 발 담그고 있어요. 네. 자, 후암사 포함사로 해서 서패산 올라갑니다. 봄꽃 완전 심파산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포함사 올라가는 콘크리트 길 옆으로 옆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이 길도 굉장히 좋죠. 데이트 코스 같기도 하고 시원하고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계곡이 펼쳐져 있어서 바람이 항상 들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등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흙으로 된 등어가 있는 산을 육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푹신하고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자, 좀 더 올라가면 폐산이 되겠습니다. 범골 범골이고요. 사패산 2.1km 사패산 바로 아래 삼거리입니다. 사패산 자 사패산 높죠. 550m입니다 북쪽입니다. 다음번까지 2,003km 올라가겠습니다. 24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는 서패산에서 도봉산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오름이고요. 천천히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뭐해? 안녕! 간다! 우이암이고요. 도봉산 정상에서 우이암까지는 도봉 준흥선이고 우이암에서 우이동 천철역까지는 우이남릉선입니다. 네, 우이남릉선을 타서 우이동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암, 자, 우이가 치는 게 나아요. 빛이 차, 북쪽, 북서쪽에서 야, 들어오는 게 멋있습니다. 우이암에서 우이동 쪽으로 우이 남릉선을 타고 하산 중입니다. 29.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은 강북에 있는 사산 불수사도,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이 사산을 연계해서 산행을 했고요. 30km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소나기성 비가 좀 와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기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히 산행하기 아주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우이 전철역 네, 거의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 we will stand strong in spite of the pressure in this millennium.